안녕하세요. 창업가 세션의 모더레이팅을 맡은 유니콘 큐브의 대표 김진아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하고 인도 크로스보더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매년 일기수씩 인도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뭐 인도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점점 더 활발하게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득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쪽 시장이시기 때문에 이미 뭐 여러 번의 서로 간의 교류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고, 일본 참 재밌게 들었고, 또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깊이 있게 얘기를 듣게 돼서 오늘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발표다 보니까 사실 기억에 아직 좀 많이 잔상이 남아 있어서 우선 그 핀투비 이원득 부사장님한테 좀 궁금한 부분이, 사실 아까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팀도 상당히 훌륭하시고,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뭐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좀 우수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 또 시장 내에 이미 큰그 레퍼런스들도 있다 보니까 향후에 저희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뭐 부가적인 기능 서비스들을 펼쳐 나가실지에 대한 궁금증이 우선 좀 생기더라고요. 혹시 좀 준비하신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급망 금융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를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인도는 저희가 고객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저희 중점 분야라기보다는 포텐셜은 있지만 저희는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공급망 금융 외에 저희가 인근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멀티 레벨 그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싱이에요. 뭐냐면 삼성전자의 1차 벤더들도 지금 부유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2차, 3차 벤더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 자금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 기업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이그 멀티 레벨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포텐셜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약간 저희의 원동력이기도 해요. 저희가 지금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개발하고 싶고, 저희 구성원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딴 것들 하고 싶은 이제 구성원들도 많기 때문에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냥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제 뭐 인도 시장 내에서 그 코스메틱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리메세와 향후에는 좀 뭔가 협력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좀 하면서 발표 내용을 들어봤었는데요. 그 한득찬 대표님 발표 내용 중에는 얘기가 없으셨는데, 사실 인도에서 대학원 다니셨잖아요. 사실 그때는 인도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뭐 어떻게 공부를 인도에서 하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초기 창업 멤버 중에서도 인도 분이 계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창업을 같이 하시게 되는지 이런 배경들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기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은,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경영공학과정 석사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옵션이 뭐 홍콩이랑 뭐 이제 일본, 미국 뭐 이런 데가 있었는데, 인도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그 미국 유학 준비할 때 이제 GMAT 점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플라이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환학생인데 GMAT를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냈는데 운 좋게 됐고, 그 이제 학교는 이제 ISB라는 학교예요. 그전 세계 글로벌 랭킹 한 26위 정도 이제 그 당시 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처음 그 인도 그 MBA로 이제 교환과정을 갔었고, 그때 이제 좀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있었던 배치메이트들이 다 미국 아니면 호주, 영국에서 이제 그 굉장히 큰 기업들에서 일하던 이제 재원들이 다시 이제 인도로 들어와서 이제 인도 사회에 좀 적응하기 전에 이제 가는 그 MBA 스쿨로 유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 이제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이때까지 만났던 똑똑한 친구들 그 당시 때 거의 다 만났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수업 내부에서도 이제 디베이스도 엄청 이제 열기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경험에 빗대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데, 와 진짜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되게 이제 유익했었던 그런 이제 경험이었고, 아까 이제 그 창업 멤버 말씀 주셨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인도 뭄바이에 이제 지사가 있고요. 전체 한 15분 정도가 이제 인도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한국은 지금 한 5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지사장은, 참고로 이제 저희 인도 뭄바이 팀은 전원이 다 이제
인도 분들이세요. 그래서 유관 경력 다 이제 거의 한 10년 이상씩 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희 회사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의 그 시스코를 이제 마지막 경력으로 그 실리콘밸리에서 프로그래밍 하다가 이제 온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같이 그 한국의 뷰티를 이제 역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저랑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교육이,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을 좀 이어가면은 굉장히 제가 이제 인도를 좋게 보는 점 중에 하나가, 단순히 뭐 경제 규모가 크다 말다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를 하기보다, 제가 10년 전, 10년도 더 된 그 시점에 느꼈던 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 인도를 이끌어 간다 라고 하면 이 나라가 이제 굉장히 좀 밝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확신을 받고 제가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그 질문도 예전에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왜 인도에서 이제 사업을 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뭐 뷰티도 정말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카테고리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베팅을 했다, 제 인생에 베팅을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한번 들은 스토리긴 한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왜 인도냐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해봤고, 또 인도가 사실 상당히 문화적으로 한국이랑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아까 뭐 핀투비 대표님이 이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에피소드들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뭐 문화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떤 사업상의 에피소드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가지 정도만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나고 나니까 좀 재밌게 느낄 수 있는데, 되게 힘들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코로나가 쉬웠을 정도로 사업 초기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 계좌 여는데 거의 진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제 소요가 됐고, 이제 뭐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도 얘기도 안 해주면서 이제 담당자가 계속 그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 그런 이제 상태에 놓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인도인의 시간관념이 또 특이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베트남 시장이랑도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인데, 인도 사람들이 이제 뭐 내세를 믿어서 그런지 이제 시간을 거의 이제 무한한 것처럼 이제 여기고 이제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그 지역별로 좀 특색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인도에 이제 나중에 진출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은데, 이게 좀 민감한 주제이긴 하나, 이제 그 각 도시별로 사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일하는 패턴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느리게 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최남단도 굉장히 좀 느린 편이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의 그 벵갈로르 같은 이제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인도 중부에 이제 그 지역은 굉장히 또 IT 인력들로 이제 가득 차 있고, 실제로 이제 실리콘밸리 출신들이 많이 또 거기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뭄바이는 전통적으로 이제 뭐 중국의 상해나 홍콩 정도 느낌 난다 보시면 되세요. 일단 무역 항구가 있었고, 이제 경제적인 어떤 수도로서 인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상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한 분들, 다시 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메일을 보내면 이제 답장을 한다, 전화를 하면 이제 콜백을 한다,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가 좀 만족되는 그런 이제 좀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국내 인도 관련돼서는 정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들으시는 분들도 저처럼 재밌는 내용으로 듣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면 일본도 상당히 한국이랑 닮은 듯하지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나 사업화를 할 때 어려운 국가라는 인식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일본은 좀 어떤가요?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사업하실 때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 일본도 정말 비슷한 면이 많고,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지만은,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파악하게 나가고요. 일본 뭐 일하는 스타일의 제일 큰 점이, 일단 계획에 있던 일이라면은 굉장히 추진도 빠르고 잘 진행되는데, 계획이 없고 자기네 그 매뉴얼이라든가 그쪽에 벗어난 일이라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걸 보고하고 그런 문서 작업들도 꼭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국은 약간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지만은, 일본은 정말로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해서, 그런 거를 진짜 정확하게 뭐 협상하고 설득하고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게임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 게임 유저들의 특성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일단은 이제 B2C로 이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나 저희 이제 K-pop 팬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글로벌적으로 K-pop 팬덤은 굉장히 비슷한 면으로 이제 흘러가는 뭐 문화가 생기고 있긴 한데요. 일본 유저들 특성을 보면 일단은 게임을 플레이할 때 굉장히 충성도가 높고요. 그리고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과금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과금률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에 소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그런 거는 뭐 한국 이상으로도 더 많이 그런 거를 즐기고 콘텐츠를 소비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 초반 저희 이제 팬덤이 이제 10대 20대 여성 팬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트위터라든지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아티스트를 자기가 진짜 응원을 하고 있다 그거를 정말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달콤 소프트의 강점이 일본에서 정말 잘 먹힐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혹시 여기 계시는 청중분들 중에 여기 세 분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좀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뭐 잡아먹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 좀 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아 네. 마이크를 저희는 사실 그 지금은 이제 한국 분이 이제 법인장 역할을 하시고 밑에는 베트남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구조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저는 어떻게 이제 그거를 하고 있냐면 일단 셋업으로서 이제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지만 이거는 시스템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HR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준 계약서를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거나 어쩌거나 이제 이걸 받아서 이제 스터디를 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어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후에 이제 어떤 그 절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달 동안에 이제 그 수습 기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챙기다 보면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어떤 익스펙테이션을 쌓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면에서 평가를 한 건지 또 한 가지는 이 어떤 그 KPI를 줄 때는 verbal이 아니라 이제 그 written communication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확실히 이제 이걸 인지할 수 있도록 있고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챙길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또 아직도 저는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이런 거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하긴 어려워하거든요. 이제 항상 믿음이 이제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극복할 수 없으니까 좀 시스템으로 풀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깝고 비용이 아깝다 하더라도 이거는 투자를 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팔로우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게 시스템화돼서 이제 굴러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듣다 보니까 사실 서로 다른 이유로 인도와 일본 쪽에도 같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저를 찾아올 때 많은
그 니즈 중에 하나가 아 인도에서 좀 가성비 좋은 개발자를 구할 수 없겠느냐 이런 니즈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현지 사람들하고 일할 때 어떤 HR적인 측면에서의 뭐 팁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하고 거꾸로 인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인건비가 또 비싸다 보니까 그런 관리의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두 분 대표님한테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대원 대표님 좀 먼저 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처음 이제 인원이 원래 동료들이 있어가지고 한 10명으로 시작되는데요. 지금은 한 25명으로 인원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엔지니어 개발자랑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자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분들 이제 뭐 사람 소개로 만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약간 그 파견직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위탁이라든지 그런 쪽에 정사원이라는 그런 소개를 해주는 인재를 소개를 해주는 업체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거를 저는 조금 이제 초기에는 활용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비용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뭐 소개비를 주고 또 인원을 채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그냥 급할 때 좀 필요할 때는 그런 인력 소개를 통해서 뭐 소개를 받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뭐 한국에서도 많이 하겠지만은 이제 사람을 소개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원들한테 그런 소개비를 주고 또 같이 소개를 해달라 그러면은 일본 친구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걸 또 소개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복지식으로 그런 문화도 만들고 뭐 그 HR 그런 관련한 제도를 좀 하면은 주변에서도 좋은 분들을 좀 소개해주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국내에서도 낯설지 않은 방식들이어서 다행히 좀 적용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인도는 어떤가요? 일단 인도는 HR 관점에서 이제 한국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요. 비슷한 점은 제가 이제 코비드 기간 때 한국에 좀 오래 머물렀어요. 일단 가지 못하니까 주변에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 이렇게 좀 쭉 돌아보면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람 관리하기 힘들다, 채용 힘들다라는 건 이제 전 세계 만국 공통인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지금 인도 다 비슷한 현상을 좀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인도의 특이한 상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도가 절대로 임금이 싼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기 굉장히 좀 비싼 나라이고요. 그리고 여기 혹시 출장으로 인도를 가보신 분이 이제 계신 걸로 저는 이제 아까 확인을 했었는데 출장 물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일단 걸어갈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길 하나 건너도 택시를 이제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메트로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든 이동을 이제 도보가 아닌 다 택시로 이동을 해야 돼서 기본적인 어떤 그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코스트가 이제 데일리로 봤을 때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그 HR로 넘어오면 노동 숙련도가 낮은 이제 계층들, 그러니까 이제 갓 졸업한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베이스가 낮아요. 이제 그만큼 그 아웃컴이 컨트롤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도 이제 채용을 이제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를 해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검증된 사람을 이제 쓴다라는 게 일단은 저희 쪽의 이제 채용 룰이고, 다시 말하면 이제 신입 채용은 저희도 조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트레이닝 하려면은 저희가 나름의 좀 여분의 리소스도 있어서 이제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럴 상황이 좀 안 돼서 채용 정책 그렇게 바꿨고, 그리고 이분들의 임금 수준이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낮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그 이제 경력이 좀 작은 이런 분들은 좀 굉장히 이제 저렴한 게 맞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연차가 차고 이 사람들이 이제 탤런트가 좋다라고 하면은 거의 기준이 이제 미국의 육박에 설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미국 기준으로 뭐 한 70% 정도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인도 싼 나라 아니야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채용 방식도 이게 이제 한국과 비슷하게 뭐 잡코리아나 이런 이제 기능들을 하는 이제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레주메를 받아보면 그쪽에서 이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채용 성공까지 이제 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저희 크라이테리어에 이제 못 미치는
경력 이제 이력서가 들어오기 오는 게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인도에는 이제 아까 그 카스트랑도 조금 연계가 되는데요. 그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이제 어떤 지역 거점이라든지 그 지역 안에서 이제 특정 뭐 이제 트레이딩이나 뭐 커머스를 하는 이제 또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저희 쪽 같은 경우 구자라트라는 이제 인도 그 북쪽, 예, 북동 아 북서쪽에 이제 그 지역에 근거한 커뮤니티에서 채용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쪽 지역 출신일 경우 레퍼런스 체크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이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만족도가 높아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개인의 어떤 그 뭐 이민이라든지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저희 초창기 멤버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팀 이제 사이즈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초기 멤버들이 이제 그대로 잔류를 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좀 보이는데 굉장히 좀 유효한 어떤 채용 방식이 아닌가 인도 특유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그 실질적인 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 말씀드리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좀 그 질문을 만들어 보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궁금했었던 질문들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그 핀투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템을 피보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지금의 그 위치까지 오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요. 사실 이제 뭐 그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사실 근데 아까 피부팅은 뭐 말씀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이 정서에 대해서 이제 더 잘 이해를 하고 들어왔어야 됐었는데 이제 한국에는 한국 특유의 이제 fairness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fairness의 어떤 그 개념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실패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스타트업으로서 약간 이제 플랫폼에 대한 욕심이 항상 있기 마련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를 하고 싶고 저희 모든 사람이 저희 플랫폼에 이제 와서 이제 이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싶지만 약간 막연한 것 같아요. 그 개념이라는 게.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이제 그 B2B 플랫폼이 되고 싶고 나중에 모든 기업들이 저희 회사를 찾아오고 금융기업도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이제 이 만남의 장이 되는 걸 원하긴 하지만 맨 처음에 그런 막연했던 생각들이 구체화되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어떤 방법을 채택하게 된 거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국 금융기관을 협력을 해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만들고 검증을 하고 이거를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이거에 어떤 그런 이제 개발 코스트는 다 이제 들어간 거니까 이걸로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다 넓혀가면서 이제 기반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너무 망연했던 것 같고 너무 경험도 없었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문화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베트남에 가서도 이제 그쪽 파트너십의 어떤 그 실패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모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실패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이제 그 스타트업이 실패를 할 거고 이제 배우고 할 텐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진짜 이걸 하고 싶은지 우리 팀원들의 이제 그 cohesiveness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스타트업이 다른 경험과 다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뭐 그 되돌아보면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다시 하고자 하면 좀 더 스터디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이제 디베이트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어떤 이제 윗사람의 보이스가 되게 강하잖아요. 강하고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다 막 내 회사도 아닌데 뭐 이제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뭔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현지 직원이 얘기하는 걸 막 맹목적으로 믿기도 해요 저희가. 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은 맞겠지? 근데 뭐 이제 되게 이제 그 카데라 통신들 되게 많고 이제 믿을 수 없는 정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 하고자 하면 충분히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충분한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분야도 이제 저희가 육성을 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참 뭐 사실 같은 한국당 안에서도 사업적으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뭐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뭐 스터디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감이 저도 뭐 해외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많이 되는데요. 뭐 그 인도하고 저희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 다 학교를 해당 국가에서 이제 다니셨다 보니까 좀 문화적인 차이는 없이 시작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선입견 같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사업체들이나 다 어려움은 있는 것들이라 혹시 좀 나눠주실 얘기들이 있으실까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일본이랑 한국은 굉장히 뭐 비슷한 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학생을 하고 현지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달콤소프트 슈퍼스타 시리즈가 뭐 K-POP 아티스트를 일단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잡혀 있고 그거를 이제 일본 현지 그리고 뭐 미국 쪽으로도 가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문화 아니면은 세부적인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센싱을 해서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받아서 이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지 파트너들과 그런 권리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진행했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그렇게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일본 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설명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뭐 음악 권리라든지 아니면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아예 이런 뭐 아티스트 음원으로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만들더라도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뭐 그냥 아케이드 게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이런 뭐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런 매출이 발생하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도의 매출 비용을 또 정산하고 그런 식으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한국에서는 3개월 걸릴 거를 일본에서는 진짜 뭐 6개월, 1년 걸리는 일도 생겼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는 이제 계획에 있던 것들, 매뉴얼에 있던 것들은 금방 진행되는데 처음 만나는 케이스들은 굉장히 늦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진행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일본하고 관련돼서 상당히 궁금했었던 게 이게 인터넷에 보면 일본에서는 대면으로 결제를 받아서 전자결제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아직도 도장을 쓴다. 그게 이제 IT 서비스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그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돌긴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진짜 한 코로나 전에는 그런 도장으로 일단 계약서를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요즘 2년 정도 보면은 굉장히 전자결제가 많이 늘어났고요. 저도 이제 사업 파트너랑 이제 계약서를 맺고 그러면은 대부분 전자서명으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가 늘어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아무래도 이제 일본 이제 국내 자체가 아날로그화 되어 있고 디지털화에 늦어져 있다 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진짜 도장 문제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올 만큼 정말 많이 빠르게 그런 부분은 조금 전자서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대체되고 있는 느낌은 있으나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좀 많은 부분이 조금 정체되어 있고 좀 느린 부분이 있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쩌면 일본은 코로나가 뭔가 전산화로 좀 그 전환되는데 촉매 역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인도는 어떤가요? 인도가 사실 뭐 인종도 다르고 뭐 문화권도 사실 저기 인도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잘 안 계시잖아요.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휴양지도 있어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 나라를 들었을 때 한 번쯤 이제 가봤다 혹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익숙하다
라고 이제 말을 해서 좀 이제 거부감이 좀 덜 하실 뿐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뭐 인도네시아 같은 그 동남아시아 몇 군데를 좀 다녀왔었는데, 굉장히 이제 인도랑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회 인프라적으로 좀 보여지는 이제 것들이 좀 많이 달랐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이제 생활 양식 또 확실히 좀 이제 한국과 차이가 있었는데, 인도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질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인도에서 지금 올해로 8년 차에 이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가 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사람이 되게 똑같다, 이거를 굉장히 좀 많이 느끼거든요. 결국은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있는 그 상거래 커머스 쪽에서 이제 사람들을 접촉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돈에 기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민하고 이제 굉장히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그런 이제 계층의 사람들, 혹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커머스 쪽 이제 담당자들 보시면은, 저희가 알고 처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인도 갔을 때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레벨이랑, 제가 이제 사업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각 유망 기업들의 이제 핵심 인재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근면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뭐 새벽에도 연락 와가지고 이런 자료 줄 수 있냐, 혹은 뭐 이제 선적이 어떻게 됐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밤낮 안 가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늦게 업무가 시작되는 거는 뭐 평균적으로 맞는 얘기긴 하나, 지금 저희 팀만 해도 저희 지사장 같은 경우 8시에 이제 사무실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업무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토요일은 그냥 바이 디폴트로 일을 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좀 그 한 나라 안에서도 계층마다 좀 다른 양상을 확실히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리소스랑 탤런트들이랑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큰 이제 이질 사항은 없는데, 대신 이제 뭐 관공서랑 일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인허가를 위해서 이제 그 가버먼 오피서랑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좀 이제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이제 이런 지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제 인도 분들이랑 협업을 하는 걸 좀 충분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수년 동안 구축해 놓은 그들만의 또 이코시스템이 있는데, 이 분야는 사실 이제 외국인이 들어가기 굉장히 좀 허들이 높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이제 전체 인도를 못 봤다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 이제 배울 점들이 많고 매 해마다 좀 새로운데, 일단은 이제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분명히 이제 다른 점도 있지만은, 굉장히 이제 일에 있어서 특히 이제 돈이 벌리는 이제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한국이랑 인도랑 큰 차이는 이제 발견이 안 된다.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말하면은, 담당자가 답변이 느리면은 그 사람을 스킨 인 더 게임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제반 여건들을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이제 반응을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 쪽하고 이제 인도 쪽 두 분 연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공통사항이 이제 현재 전문가들을 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셨는데, 아까 한국 뭐 기관을 통해서 현지의 어떤 연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에서도 좀 어필을 해주셨었고, 어떤가요? 베트남도 뭐 인도나 일본처럼 좀 현지 어떤 뭐 전문가라든지 전문 기업을 활용하는 것들이 한국 기업이 베트남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크게 될까요? 사실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법률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게 법이 나온 초창기였기 때문에 사실 법무법인들도 다 이야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경험이 있고 저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법무법인을 만나는 게 중요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 이제 그 어떤 엑스퍼트를 만나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어떤 그 스킬셋과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야 돼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스트러글링 많이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는 그 국가가 이제 뭐 그 정부에서 주도한 어떤 그런 사업에 저희가 참여했을 때 만난 사람이 저희한테 크레디빌리티 확신을 줬고요. 그 사람이 했던 그 방식, 서제스턴 방식대로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분야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뭐 지금도 그 베트남에 있는 엑스포트 기관들 많이 쓰죠, 사실.
뭐 HR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믿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관들이 이제 필요하고 써야 되고. 네.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까 이제 최대현 지사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신뢰관계 구축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좀 떠올랐는데요. 이게 각각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현재 전문가나 전문 기업을 활용한다고 해도 이 기업하고 어떻게 신뢰관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는 지금 필요로 하시는 전문가분들이랑 어떤 방식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해 가셨었나요? 이게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왕좌왕도 하고 이제 뭐 검토할 수 시간도 많지 않고 뭐 이제 되게. 근데 제가 럭키했던 거는 저희가 같이 지금 당장 뭐 한 얼마 안 됐지만 일하고 있는 그 법무법인은 저희도 믿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레슨을 공유해드릴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뭐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분야에 투자를 했었을 것 같아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약간 HR 관련된 이제 example를 말씀드리면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일 터지기 전에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경험을 못했고 이제 그 힘들게 이거 극복한 사례이고요. 이 중요한 게 챙길 것 중에 하나가 꼭 이제 HR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아까 최대현 지사장님 신뢰관계에 대한 걸 상당히 중요하다고 어필해 주셔서 좀 노하우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큰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저기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일본 현지 음악 사업을 하시는 뭐 뮤직 레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속사라든지 그쪽이랑 이제 일을 많이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한국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음악 업계라든지 각 업계에 키맨들이 꼭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회사를 소개를 받으면은 이게 일이 잘 추진 안 되는데 정말 관계성이 좋고 그 키맨들이 예를 들어서 뭐 회사 고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와 주셔서 연결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면은 일이 잘 풀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일본은 약간 그런 뭐 이너서클이라 그럴까요? 그런 키맨들이 존재하고 그분들과 연결돼서 소통하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너서클 하면 또 인도가 빠지질 않겠죠. 어떤가요? 어떻게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되나요? 인도의 이너서클과. 아직 네, 신뢰관계를 이너서클과는 구축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팀 빌딩이 조금 더 견고해진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 2020년도 4월 달에 이제 인도에 코로나 나오면서 그 나라 전체가 이제 락다운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말 저희 회사 매출이 0원이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상적인 운영 활동이 다 이제 마비되고 출근도 안 되고 심지어 저희가 발주를 받아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창고도 이제 그 봉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갈 수가 없었고 진짜 이제 정말 이제 막막했던 시기가 한 두 달 정도 지속이 되니까 그 당시 때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이제 아 그게 그냥 이제 하나의 어떤 이벤트였구나라고 이제 했지만 그 당시 때는 솔직히 진짜 좀 막막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해부터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세팅을 그 전에 이제 다 해놓은 상황에서 인도는 이제 뭐 코로나 청정 지역이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막 나올 정도로 문제가 없었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는데 일단 저희 직원들을 이제 뭐 지사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회사가 계속 이제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비용을 좀 컷다운하고 이제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일단 자기 임금을 안 받겠대요. 그리고 이제 뭐 직원들 임금도 한 절반에서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일단 일을 못하고 진짜 말 그대로 집에 있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를 좀 했었어요. 혹시 이 기회에 좀 정리를 하고 싶은 직원이 있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다시 뽑는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냐 자기가 좀 이제 생각해 보더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런웨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 8개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 활동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8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우리 6개월 뒤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뭐 팀 내 인도 뭄바이 지사에서 어떻게 이제 팀 내 커뮤니케이션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때 뒤로 좀 로열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도 지사장도 이제 저에 대한 좀 생각이 그때 계기로 좀 더 많이 좋게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자기 기준에서는 일단 뭐 돈이 안 벌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 법인에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이 제스처 자체가 사실은 이제 좀 쉽게 내릴 수 없는 이제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줬던 것 같고 실제로 저는 뭐 이제 속이 많이 탔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뭐 지원금이라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외부의 어떤 좀 그 안 좋은 이제 그 위기죠. 사실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를 좀 말한 평소에 말한 대로 그대로 이제 이거를 보여주니까 이게 좀 견고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사실은 인도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세션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인도는 이제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질적인 나라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랑 호흡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성장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질들이 굉장히 좀 유사하다. 그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외부에서 보면 뭐 인도도 일본도 베트남도 다 단일 국가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별로 한국도 뭐 부산이랑 한국만 하더라도 선호하는 문화라든지 브랜드들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서 결국은 몸으로 경험하는 것들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뭐 40분이 아니라 한 4시간 정도는 얘기를 해야 충분히 각 시장에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같은데 아쉽게 시간이 다 됐다고 계속 사인을 보내주셔서 오늘 그 창업가 세션 패널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